파리에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 지도부의 거듭된 조기 귀국 요청에 답하지 않자 오늘은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즉각 귀국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이제 완전한 손절 분위기고 사과하고 수사받고 정계 은퇴하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송 전 대표는 오는 22일 예정대로 기자회견을 하고 귀국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신유만 기자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는 22일 파리 현지 기자회견 직후인 24일 귀국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당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2시간 가까이 이어진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박홍근 원내대표는 돈봉투 의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이미 사과는 했으나 국민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기로. 의원 전원 명의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도 촉구했습니다. 송영길 전 당대표가 즉각 귀국해서 의혹을 낱낱이 분명히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송 전 대표가 이번 주 토요일 기자회견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총에선 파리로 사람을 보내 송 전 대표를 데려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또 송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는 비판에 이어 정계에 은퇴하라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당연하죠. 다 책임지고 자기가 다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이면. 이재명 지도부의 대응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 한판 내릴 상황 아닙니까? 네. 이재명 대표 자신의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칼날을 휘두르지 못한다. 검찰의 입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당도 이러저런 고민을 또 해봐야 될 시점이 곧 오지 않을까. 돈봉투 명단에 거론된 일부 의원들은 명단 유포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